요즘 날이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아브라함도 날이 참 더운데에 그때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모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들은 벌써 하나님과 더불은 하늘의 방문자, 하늘의 방문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방문자. 이들에 대해서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히브리서 13장도 일러주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하늘의 방문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천사들, 지금 아브라함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방문하면서 아브라함의 친절 어린 환대를 받게 됩니다. 쉬고 발도 씻게 되고 또 음식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갖다가 사라를 찾아요. 사라. 그 방문의 중요한 이유를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디 있느냐? 라고 사라를 찾아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가정 사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약속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이 없는 세상을 산다면 너무 단조로울 거예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으면서 약속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번번이 그 약속이 실패가 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 반대 기대보다는 다른 것이 나타나는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약속이란 것은 참 설레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죠. 그것은 잊혀지지도 않고 반드시 선한 것이며 선물이란 이야기 오늘 찬양 가운데 그 단어 썼는데 선물의 선물, 놀라운 선물입니다. 풍성한 약속. 그 약속을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 가정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또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을 듣고 웃은 거예요. 그 웃음이 좋아서 막 웃는 게 아니라, 아이고, 무슨 큰 일이 있어. 어이없다는 듯이 웃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약속했을 때, 오늘 점심 식사, 아이고, 당신이 뭐 그런 거 하겠어? 하는 듯이 우리가 태도를 취한다면 얼마나 상대방이 얹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 약속, 반드시 좋은 약속, 풍성한 그 약속, 그 약속 자체가 진리인 그 약속, 사랑으로 주어진 그 약속 하는데 이 사라가 피식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책망을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왜 웃었어?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와서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1년 뒤에 이루어주겠다라는 곧 아브라함의 99세, 이 약속은 여러 차례 있었죠? 사라는 89세 때, 곧 100세 때, 또 90세, 90살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너이 약속을 받고 왜 웃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얼마나 마음이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섭섭도 하고 어이도 없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꽤 웃고 있어요.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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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답을 쓰셔야 돼요.
대답해봐라. 내가 하는 일에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사라를 찾아왔어요. 이 시리에 빠진 여인 사라를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너무나도 뭐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 사라를 찾아왔어요. 그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은 너무 어이없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를 향해서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던지시는 질문.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능하십니다 라는 답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던진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한 일이 있겠니?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못한 일이 있겠어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답답한 인생을 향해서 던지신, 사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던지신 그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약속, 하늘도 약속했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실제적인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들, 인생들, 저와 우리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바른 답을, 바른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맞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로이스는 영국 차입니다. 아주 고급 차잖아요. 그 차들도 그 사양, 그 뭐 레벨이 좀 있잖아요. 근데 최고급 사양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롤스로이스. 25만 불. 제가 읽은 책이 꽤 됐는데요. 그 당시 25만 불이라면 상당한 가격이잖아요. 25만 불. 지금도 큰 돈인데요. 근데 이 차에는 그 힘을 나타내는 치수를 마력이랍니다. 차의 마력.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산 이 너무 최고차,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내가 샀는데 이 마력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 엔진에도 써있나, 어떤 그 책자에도 써있나 했는데 이 자기가 궁금했던 마력을 이제 찾을 수 없어요. 마력에. 그래서 그 영업사한테 물은 거예요. 내가 이 차의 마력을 알고 싶은데, 롤스로이스 최고의 차를 샀는데 마력이 어떻게 돼요? 물었는데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력 같은 거 안 가르쳐줍니다. 응? 아니 내가 고객인데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내가 돈도 크게 지불했는데 왜 안 가르쳐주냐고 자꾸 다그치니까, 아 그러면 우리 회장님에게 직접 이제 답을 들어보세요 하고서 그 회장님이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 고객에게 마력이 돼서, 고객님 우리의 마력은 충분합니다. 됐지? 충분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이 차를 통해서 무엇을 꿈꾸든지 이 차의 마력은 충분합니다. 딱! 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살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고 여전히 자기의 모습, 자기 한계, 환경, 상황 바라봤습니다. 본문 11부터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 남편이, 내 환경이 어떻게 여기서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때 지금 계산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따지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눈물 짓는 거예요. 쓴 웃음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피식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피식거릴 게 아닙니다. 머리를 흔들 게 아닙니다. 지금 권사님처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 하면 할렐루야. 그 약속이 내게 믿어집니다. 됩니다. 되는 것이에요. 주는 그것을 원하세요. 아멘 한 대로 원하세요. 믿음을 가진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받습니다. 천지를 받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받습니다. 기기미만 모든 이 만물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주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을 보았습니다. 어찌 이것이 진화가 된 것이며 어찌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기에 충분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노쇠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 내가 어떻게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그 인생, 하나님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뭐가 어려우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내 인생에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의 나이를 보고 자기가 말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자신만 생각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지 마시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충분합니다. 주 충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연약한 나 플러스 전능하신 하나님 이꼴 모든 것이 충분하다. 아멘. 아, 요거 좀 지워주세요. 이거 지어주시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연약한 나 플러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꼴 모든 것이 애매하다? 예, 예. 모든 것이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 롤스로이스 회장이 그래. 충분합니다. 자기 참도 망가질 때가 있고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녹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도 당당했는데, 차 회사도 당당했는데, 우리 차 마력은 충분합니다. 당당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나에게 천천만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능력을 지키시기에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의 첫 번째 반응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분이, 그럼 충분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사는 것이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택하신 이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도를 지켜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것이 택한 이유예요.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도를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도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그려 곧 그것이 죄 아닙니까? 죄가 가득한 곳이 하나 있었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등장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사는 것은 공의롭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뒤틀려져서 사랑도 뒤틀려지고 공의가 어디 있으며 정의는 무엇이며 하는 인생, 그것을 가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주님께서 멸하시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나타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24절 26절에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지금 이 아브라함은 중보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받아야 될 그곳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여 용서해달라고,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의인, 회개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회개한 자가 주님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도를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울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저주, 멸망받아야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의 길, 용서의 대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놓았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를 의지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고 저주의 문제고 심판의 문제고 지옥 가는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인데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의 그 값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성함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해는 이 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전능하시지만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 죄값을 갚지 않으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자신이 갖고 계신 공의를 함께 이뤘으니, 사랑을 함께 이뤘으니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회개한 자가 있으면 용서해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충분합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저로 이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시라, 충분합니다. 당당하게 설하시고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